밑에 아래층 층. 오, 오! 어머, 세상에. 아, 자꾸 뺏으려고 하는 거. 잠시만. 효하! 안녕하세요. 유인원과 막내 사육사 정효주입니다. 방사장에 애들에게 브라우징을 해주기 위해서 나무를 하러 갈 거예요. 도구는 따단! 엄청 큰 도구예요. 출발하겠습니다.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아우 같이 가요. 나무가 상하지 않도록 가지치기만 해줄 거예요. 가지치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제 나무도 크게 성장할 수 있고요. 어, 저작법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네. 하는 겁니까? 이걸 걸죠, 이렇게. 예. 네, 각도는 약 45도. 요거를 당기면 이렇게 건지게 됩니다. 아, 빨리 주소! 그래, 주소! 예, 알겠습니다, 선배님! 자, 어느 정도 나무를 했고요. 많이 가지치기를 한 이 나무들을 가지고 가보실까요? 아침 사료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아침 사료. 여기 가는 길에 보면은 이렇게 망아리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름이 좀 그렇긴 한데 망토 할아버지를 줄여서 망아리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지금 현재 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따로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가 개코 원숭이 방사장입니다. 그래서 관람객분들은 이곳에서 관람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리수가 되게 많고 굉장히 서열이 철저하기 때문에 이렇게 골고루 나누어서 뿌려줘야지만 서열에 상관없이 골고루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나무는 이렇게 나뭇잎이니까 위에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간다! 예! 이렇게 개코원숭이들이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고맙게도 브라우징에 관심을 좀 보여주는 것 같네요. 저는 맨드릴 두 마리가 먹는 분량의 밥이에요. 맨드릴은 지금 총 세 마리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아들이 이제 덩치 좀 컸다고 아빠를 이기려고 싸움 덤벼들었다가 품줄이 나가지고 지금 회복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방사장에는 딸 까미와 아빠 차트만 사용하고 있어요. 차트가 관심이 많아요. 맨드릴은 여러분들 아시죠? 라이온킹에 나오는 라피키. 얼굴 색깔이 굉장히 환하죠. 막내 출근하겠습니다. 우리 망아리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의 감각에 의존해서 네 조금 편식이 조금 있어요. 맛있는 바나나를 먹어서 기분 좋은 소리가 나요. 동물들 관찰뿐만 아니라 관람객 동선으로도 순찰을 돌면서 혹시나 뭐 뱀이 나타나진 않았는지, 뭐 위험한 것들이 있는지, 관람객들이 다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이곳에 도착하게 됐네요. 개코원숭이를 통틀어서 바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아누비스 개코원숭이는 올리브 바분이라고 부릅니다. 털을 골라주고 본인들만의 휴식 시간을 취하고 있어요. 날씨가 많이 덥기 때문에 개코원숭이들이 방사장에 있는 폭포를 채워줬어요. 이제 조금씩 나오다가 물이 흘러서 넘치면서 바깥에서 보시면 폭포처럼 흐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오늘 팝콘 데이인데 이렇게 평소에 맨날 똑같은 것만 먹으면 지겨우니까 조금 특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팝콘을 튀겨서 주고 있는데 전혀 소금이나 그런 게 가미되어 있지 않은 오리지널 팝콘이고요.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잡식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미럼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가볼까요?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제 브라자 원숭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작고 귀엽죠? 카메라 관심이 많네요. 이거 뺏기면 큰일 나는데.
금이의 오우약입니다. 금이 같은 경우에는 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받고 뺏으려고 하는 거. 잠시만. 금이. 기다려, 얘들아. 오, 약을 굉장히 잘 먹네요. 좀 밥을 줄게요. 자, 우리 지금 박태미 사육사님께서 밭을 급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밥을 굉장히 잘 먹죠. 제가 많이 고팠나봐요. 이렇게 밥을 주면서 그냥 밥만 주는 게 아니고 애들이 밥을 잘 먹는지 혹은 못 먹는 애가 있는지 또 외상이나 그런 거는 있는지 확인하기 아주 좋은 시간이 바로 이 밥 시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이 같은 경우는 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금이 이렇게 소리를 내서 앞에 먹을 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잘 먹죠? 오, 100마리 정도 왔어요. 맛있으신가요? 여기가 바로 사바나 원숭이의 공간이고요. 브라자보다 사바나 애들이 개체수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좀 더 넓은 공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브라자랑은 다르게 올리브색의 털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브라자는 턱 밑에 하얀색 털이 있었다면 이 사바나 같은 경우에는 얼굴 양 옆으로 하얀색 털이 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안에 지금 팝콘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불렸을 때 밑으로 떨어질 수 있게 제작이 됐고요. 원숭이들도 손을 굉장히 잘 쓰기 때문에 특징에 맞게 제작이 된 풍부한 물품입니다. 한 마리가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마리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다른 원숭이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통 안에 있는 미러을 꺼내보는 게 성공했습니다. 되게 유인원가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길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나무에서 생활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자, 미럼 던집니다. 미뚜라미 갑니다. 이렇게 굳이 옥상에 와서 주시는 이유가 있나요? 밑에서 보면 보지 네. 못하는 것까지 세세하게 관찰. 저는 옥상에서 보면 네. 이 원숭이 털이 몇 개인지도 셀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얼룩풀 좀 더 던져주고요. 밑에 아래층 좀 봤습니다. 어머 세상에 여기는 원숭이 실내 관람장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유인원관 실내 관람장 출입 시간이 총 2회이고요 인원 50명을 제한을 해서 관람객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드 복제 먼저 해주시고요 여기 QR코드 찍어주시면 맞아! 집에 맞아! 집에 맞아! 자, 이제 청소가 끝났습니다. 잠금 장치가 잠겼는지 흔들어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온도도 체크를 해줍니다. 잘 자! 선배님! 예? 오늘 이렇게 저희 브이로그 촬영을 해보게 됐는데요. 예? 어떠십니까? 재밌었고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는데 최근에는 뭐 우리 서울대공원의 관람객 수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보시고 우리 서울대공원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서울대공원에 많은 관람객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었고 제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카메라를 찍으면서 네. 좀 돌아볼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가 이렇게 많이 힘들게 일하는 만큼 우리 유인원관에 있는 동물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상 저희는 유인원관 사육사 서완범 정효주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안녕. 난 예의가 바르니까 감사합니다.